같아요. 이 한 시간이 여러분들과 대화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으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관심사를 좀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디 강의를 가면 제 이야기만 이렇게 그냥 그냥 교수님 통해서 아니면 어디 특강 의뢰하신 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상태를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그냥 벤처 캐피탈을 물어보면 뭐고 자 이건 이렇게 이래서 하고 가버려봐요. 그 책에서 그냥 읽으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추가하는 강의는 이겁니다. 여러분하고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관심사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강의라면 제가 제일 보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평소에도 사실 좀 뭘 많이 보고 많이 듣습니다. 그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유튜브를 좀 많이 봅니다. 유튜브를 보면 칼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칼을 그냥 아주 좋은 데 사용할 수도 있고 나쁜 데 사용할 수 있듯이 앱도 마찬가지. 앱도 그냥 오락기에만 사용하면 조금은 자극적인 거고, 근데 앱도 저는 어디에 쓰냐면 공부하는 데 다 써요. 앱도 교육용 앱은 다 깔아놓고 이것저것 다 해보는 거예요. 한국사 뭐 그런 앱도 같아요. 하면 너무 잘 돼 있어. 그냥 국사를 그냥 너무 재밌게 스토리텔링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 유튜브가 저는 돈 안 드리고 가장 확실한 어떤 교육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키워드를 썼는데 저는 법륜서인지 전문적사 법륜서님 유튜브를 보면 인생에 대해서 뭔가 깊이를 느껴요. 그게 그냥 인기 영화가 아니고 굉장히 좋은 강의, 그 배경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보고 그 다음에 세바시, 세바시라고 치면 세상을 바꾸는 15분 그거 꼭 보시고, 또 낙동서도 있고요. 그리고 그 책 중에 저자를 위주로 저는 많이 보는데 조동선 교수님이라고, 조동선 경영전략인데 인간관계론 이런 것도 여러분들 비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궁금한 걸 이야기해 주실 거고, 또 하나는 곽금주, 곽씨, 곽금주 이런 교수님들이 좋고요. 그 다음에 강신주 들어봤어요? 이런 교수님들이 제가 볼 때는 그 깊이가 있어요. 그 제가 말했던 그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쉽게 풀어가지고 똑같은 이야기야. 똑같은 이야기를 단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만 제가 느꼈어요. 뭐냐면 인생에 있어서 두 가지 키워드. 첫 번째가 경청 이꼬르 겸손이고요. 이꼬르 지혜예요. 같은 말이에요. 경청해야지 겸손해지고, 그리고 지혜예요. 지혜를 얻는 사람은 잘 듣고, 잘 보고, 잘 듣어요. 그래서 우리는 눈이 두 개고 귀가 두 개인 이유가 잘 보고 잘 들으라는 겁니다. 코도 두 개인지 잘 냄새도 맡고, 양팔로 느끼고, 입은 하나잖아요. 말은 아껴서 내 말. 그게 배려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경청, 두 번째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풀면은 관심과 배려. 관심이라는 건 외부에 대해서 ICU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세상이 원하는 게 뭔가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뭐냐면 배려. 내가 ICU니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그걸 하는 게 배려. 그러면 관심은 뭐냐면 외부 환경이에요. 외부 환경이 뭐죠? 세상이 돌아가는 걸 알아내고 세상이 원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걸 알아내는 게 트렌드예요. 트렌드 분석을 통해서 사업 아이템이 나와요. 그걸 외부 환경 분석이라고 하고, ICM이 배려가 뭐죠?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뭔가를 하는 게 장단점이에요. 그거를 장단점 분석이라고 해요. 내가 잘할 수 있고 내가 잘 못하는 거. 남들은 3일을 열심히 해도 하는 걸 나는 막 이렇게 게으름을 피우다가 한두 시간만에 정신 차려가 절박할 때 막 에너지가 나와가지고 팍 하는 거니까 그게 내가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템. 아까 관심이 뭐죠? 외부 트렌드에서 뭐죠? 세상이 원하는 거를 중에 내가 나를 필요로 하는 분야가 뭔가를 알아내는 게 기회예요. 기회. 관심을 통해서 기회를 찾아내고, 위협이 뭐죠? 삼성이 위협에 직면했단 말은 세상이 원하지 않는 제품을 만들었을 때 위협에 직면한 거죠. 관심을 통해서 기회라는 거, 그래 위협을 찾아내고, 위협이 뭐고 기회가 뭔가 그거에다가 내가 잘할 수 있는 장점과 단점이 있잖아요. 그걸 매칭시키는 게 뭐죠? 스왓 분석이에요.
strong, weak, opportunity to flatten. 사랑은 관심과 배려인데 그게 수학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연결되고, 그러면 내가 strong, 제일 잘할 수 있는 걸로 세상이 원하는 걸 하면요, 그게 전략적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세상이 원하는 게 뭐죠? 그건 they want잖아. I see you 나 같은 I see you 관심이죠. 그 관심을 통해서 뭘 찾아내죠? They want, they need. 그 세상이 원하는 거. 그게 찾아내시고 그거를 다른 말로 뭐냐면 세상이 원하면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 하길 원하는 게 있으면 나는 그냥 몸만 차잖아. I should, I ought to. 난 해야만 되는 거. 나의 관점에서. 세상이 원하는 관점에서 보면 세상이 need인데 그걸 내 관점에서 보니까 I must. 그게 뭐죠? 미션이야. 미션. 당신의 미션이 뭡니까? 했을 때는 그 미션은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냐면 세상이 원하면서 당신이 해야만 되는 거. 그게 뭐냐? 당신의 미션을 준다는 거는 세상이 원하는 것을 인지시켜주는 거예요. 그걸 미션이라고 하고 소명이라고 해요. 세상이 원하면 난 해야 돼. 그걸 소명이라고 하고 아까 I see me를 통해서 나의 장점을 발견했는데 I can. 그게 뭐죠? 경력이야. 경력이야. 그게 아까 말했듯이 한 가지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세 가지, 네 가지를 잘해서 그걸 동시에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데려줬다. 그러면 strong과 opportunity 그 중간에서 넘은 게 뭐죠? I want it. 저 매칭이에요. 매칭. 세상은요 매칭을 잘하면은 성공하는 겁니다. 기호 그 결혼 정보 사이트 이런 데 보면 어때요? 한쪽은 남자, 한쪽은 여자 둘 간의 어떤 스펙을 가장 최적화해서 점수화 시켜가지고 중간에 매칭을 시켜 접점을 찾아주면 뭐죠? 결혼 성사율이 높아지죠. 그러면 여러분의 그 비전은 뭐죠? 그게 전략적 목표인데 나의 비전이라는 거는 두 가지 축이에요. 하나는 세상이 원하는 미션과 내가 I can 잘할 수 있는 것과의 매칭이에요. 그걸 통해서 내가 잘하면서도 세상이 원하는 게 뭔가를 찾아내는데 그거를 설계라고 합니다. 설계, 디자인. 디자인, 디자인은 뭔가의 접점을 찾아내는 거, 최적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스토리텔링 너무 잘 됐어. 뜬금없는 미션과 뜬금없는 나의 경력이 잘 만났어. 그걸 뭐라고 하죠? 혁신이라고 해요. 이노베이션. 그런데 혁신은 아니라고 어느 정도 최적화시킨 게 그게 뭐죠? 나의 전략적 목표예요. 전략적 목표는 뭐냐면 축이 옆으로 I can 내가 가장 쉽게 할 수 있고 효과가 제일 큰 거, 세상이 원하는 거, 데이터가 가장 높은 게 뭐죠? Efficiency와 Effect 그거의 가장 우측 위에가 뭐냐면 그게 비전이에요. 그래서 비전이라는 건 두 가지 축이에요. 내가 잘할 수 있고 세상이 원하는 거. 그게 뭐죠? 전체적으로 보면 네 개의 면이 있는데 그 중에 이 부분만 집중을 하는 게 이게 전략적 목표예요. 내가 잘할 수 있고 세상이 원하는 건 많아. 그거를 쉽게 하면서도 잘할 수 있는 걸 효과적인 거를 찾아내는데 거기에 집중하는데 가장 집중해야 될 게 그게 비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비전이 뭡니까 물었을 때 느낌으로 그냥 내가 잘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게 I want 그걸 그냥 비전으로 말하는 그러지 말고 비전 중에 내가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든 뭐든 많이 만들어 놓고 그 중에 내가 잘할 수 있고 진짜 세상이 원하는 거를 점수를 매겨야 그러면은 제일 높은 거 상위 10개 중에 2개만 집중해서 하는 게 이게 나의 비전이에요. 그럼 두 개에 집중했더니 효과는 80%가 나머지 여덟 개는 집중을 해도 효과 20%밖에 안 돼. 그래서 비전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설계가 필요하고 그 설계라는 거는 최적화인데 그 최적화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그걸 제가 전공을 했어요. 제품도 마찬가지. 제품도 내가 잘할 수 있는 어떤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 고객이 원하는 니즈가 있어. 그 개발 목표라고 하죠. 그 개발 목표와 내가 잘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서 오토캐드라든지 뭐 캐드라든지 뭐 내 했던 경험, 개발 경험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최적화를 시킨 게 그게 뭐죠? 개발 목표야.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뭘 하든 간에 그런 어떤 비전이라는 것도 그렇고 그게 제품 개발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은 그런 최적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걸 전략적 접근이라고 합니다. 전략은 선택과 집중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는 뭔가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포기한다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분명히 돈이라는 것을 포기를 했고, 돈을 지불하잖아. 돈을 포기했고, 또 뭘 포기했죠? 이 시간에 뭔가를 다른 걸 할 수 있는 것을 다 포기하고 여기 와 앉아있기 때문에 이건 전략적 선택이에요. 나는 시간이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냐면 그 사람이 시간은 없어. 왜? 전략적으로 선택했을 때 항상 뭔가 시간이 없다는 건 이게 후순인 거야. 뭔가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게 후순위인 거야. 예를 들어 잠을 선택했든지 아니면 뭘 선택했든지 아니면 지금 잠을 자야 된다는 것은 전략적으로 다른 걸 선택했기 때문에 잠을 안 자고 했기 때문에 이게 후순위인 거예요. 그래서 아우 나 시간이 없어가지고 뭘 못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순위에 그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금은 여유있게 살고 효과적으로 살려면 내가 잘할 수 있으면서 남들보다 조금 편하게 할 수 있으면서 어떻게 효과가 큰 걸 찾으려면 성공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항공운항과 그 대한항공에 스튜어디스로 지원을 한다. 근데 내가 나의 경력이나 아니면 나의 모든 운용 자원이 거기에 남들보다는 조금은 디퍼런트하고 디피컬트하고 차별화 되어 있느냐. 객관적으로 한번 찾아보고 그리고 세상이 원하는 어떤 기준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도 질문을 했는데 뭘 했냐면 내가 뭘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지금 배우는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제가 이 벤처 캐피탈이라는 이 뜬금없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인생을 이야기를 하는 게 결국은 다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벤처 캐피탈이 예를 들어 가지고 한 친구가 영문학과 요번에 졸업하는데 내가 항공운항과에 지원을 했어. 근데 벤처 캐피탈이라는 거를 가지고 어떻게 지원을 했을 때 이야기를 잘할 수 있을까?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거죠. 일단은 항공운항과에 들어간 친구들은 경력이 다양해요. 그런데 1등석하고 비즈니스석 같은 고급 그 사람을 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배치를 할까? 그냥 항공운항과 나온 친구, 그 항공운항과에 지원하기 위한 스튜어디스에 지원하기 위한 항공운항과 친구를 그런 데 배치할까? 아니면 말이 통하는 사람을 거기다 배치를 할까? 그렇죠. 비즈니스석이나 1등석에 앉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아마 조금은 말이 통하고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경험적 배경을 가진 사람을 배치할 거예요. 그죠? 옛날에 황진이가 왜 그렇게 인기가 있었느냐. 그 사람이 외모적으로는 아마 더 이쁜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분명히 제가 황진이를 못 만나봐서 만나보는 건 싫지만 분명히 말이 잘 통할게요. 그 사람은 기생으로서 단지 직업을 가지고 있었겠지만 공부는 학자보다 누구보다도 똑똑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엄청 공부도 많이 했고 그런 사람일 거예요. 그럼 단지 직업을 그냥 그 기생으로서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거거든요. 그럼 말이 통하는 거야. 근데 얼마나 좋아. 기생으로 있으니까 어때요? 모든 그 고관 대장은 다 만날 거 아니야. 그 위치가 너무 좋은 거야. 사격에 이러니까 만나기 힘든 거야. 여러분들도 그런 위치로 가려면요. 그냥 내가 항공운항과를 지원하게, 아니죠. 스튜디오스가 되기 위해서 항공운항과를 해야 된다. 그런 1차원적인 생각을 절대 하면 안 돼요. 오히려 수단이야. 내가 그 사람들한테, 그래서 벤처 캐피탈을 알고, 영문을 알고, 그러면 경영도 알고, 문학도 알잖아. 그렇게 영어가 되잖아. 그냥 그 단순히 그 비즈니스 영어만 아는 게 아니고 문학적인 논리를 알고 오디세이를 알고 뭐 철학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면 거기에 그런 사람 안타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우디 국왕 아들 그래 돈 많고 그런 사람 탔어. 근데 그 사람의 그 어떤 그 문학적 배경은 많이 통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가만두겠어? 나중에 내릴 때 TV라도 주지 아니면
자기 그 15번째 그 와이프가 되라든지 인생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이 통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려면 배경 지식이 많아야 되는데 이게 전공이 뭐가 됐든 상관없다니까. 국어 국문과 너무 좋아. 그 사람은요 국어 국문과는 국어로서 어떤 철학을 논하기 때문에 저는 좋다고. 그걸 단순하게 그냥 국어 국문과 나오면 취직이 안 된다. 그 사람은 당연히 취직이 안 되지. 생각이 취직이 안 되는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레벨이 그러니까 당연히 안 되지. 그죠? 자, 저는요 요래요. 지금 아톰 로봇이라는 회사도 하고 있는데 회사는 지미 수준으로 하고 있다. 생각날 때마다 그냥 그 뭐 하나씩 하고 있고, 그리고 인덕대학교 기계설계과에서 경력을 가르칩니다. 경력을 가르치면서 기계 요소 설계도 하니까 기계를 설계라는 그런 극단적인 어떤 진짜 미케니컬 디자인부터 경력이라는 어떻게 인문학이나 사람을 대하는 사람 심리를 하는 것까지 저는 다 해요. 대한민국에 경력과 기계를 동시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해요. 그것도 실무로. 저는 지금 오토캐드도 하고 솔리드워크도 하고 그런 걸로 진짜 설계도 하면서, 그러면서 또 사업계획서도 작성하고 기술사업도 하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해요. 이거는 학위가 문제가 아니죠. 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하죠. 할 수 있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설계는 95년부터 했고요. 한 20년 했죠. 그죠? 그러면서 로봇도 제가 2000년 초, 2002년부터 했고, 그러면서 사람 그 인체, 세부 생리, 한의학을 제가 또 한 15년 이상 했어요. 그러면서 특허를 또 공부해가 변리사 공부에 빠진 않았지만 변리사 공부니까 법도 알아요. 그러면서 또 경력을 또 하고 있죠. 그럼 경력하고 석사 박사 했죠. 그러면 어때요? 그러니까 뭐라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제가 로봇앤 디자인이라 했는데 그 대우전자에도 있었고, 그래서 대우전자는 지금 2주 전에는 그 포스코 경영연구원이라고 거기서 그 전사적으로 한 70명이 신입이 왔는데 그 안에 반 이상이 전부 석사 박사고요. 거기 보면 이제 전부 어디 유타대학교 교수님 하셨던 분도 경력사원으로 중간에 들어온 사람도 있고 30대 후반이고, 그리고 뭐 포스텍 그 박사 출신이 10명이에요 그 안에. 그리고 서울대 박사 출신이 5명이고 뭐 다 그래. 외국 대학 박사 출신이 한 5명 되고, 그런 사람을 상대로 해서 제가 이런 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강의가 얼마나 비싼 강의인지 아시겠어요? 시간당 50원 받고 하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월급이 한 달 열심히 해도 150만 받는잖아요. 그죠? 지금 초봉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뭐냐면 보는 관점이 달라야 돼요. 내가 어떤 강의를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강의 가치가 달라요. 제가 이 말을 하기 전하고는 달라요. 왜냐하면 제가 하기 전에 그냥 이게 그냥 일반 학교 강의구나 하고 봤다가도 저희 강의를 딱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와, 시간당 50만원, 100만원짜리 강의를 나는 공짜로 듣고 있네. 그런 느낌을 받으니까 그때는 좋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좀 알고 듣는 게 중요하다. 제가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할게요. 여기서 진진진가가 있어요. 뭐냐,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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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가 있는데 1번이 가짜다. 3년 동안에 특허 출원 500건을 했다. 이게 가짜인 것 같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1번이 가짜다. 2번이 뭐냐, 10년 동안에 로봇 250건 개발했다. 3, 그리고 제가 한번 쭉 이야기해 주고 할게요. 지금 뭔지 보고하려는 것 같으니까. 1년에 책 3권 출판했다. 그 다음에 1년에 사업계획서 표창장 5개 받았다. 그리고 3번이 제일 거짓말 같은가 봐요. 저기는 올라가다 이렇게 머리를 하는데. 그래, 한번 볼까? 제가 1,050건을 출원했어요. 첫 특허를. 이제 가능하냐? 가능해요. 에디슨이 특허 출원 몇 건 할게요? 제가 나중에 알았는데
몇 번이냐? 38번인가? 이게 제가 3년 동안에 1년에 한 건씩 해가지고, 아니, 하루에 한 건씩 해서 1000일 동안에 1050번을 했어요. 이 원리에 대해서 다음에 기회 되면 제가 설명을 할게요. 몰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몰입을 하면 꿈에서 산신령이 터크를 대신해줘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로봇부터 해가 가전제품, 뭐, 제어장치, 반도체, 레이저, 그 다음 전자제품 케이스. 제가 이게 대표 특허만 이렇게 나왔었는데, 반도체, 로봇, 뭐, 별게 다 있죠. 저는요, 그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법무선 줄 모른다. 하루간에 똑같네. 내가 너무 많이 알아도 돼. 너무 많이 알아도 되고,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라는 사람일수록 더 자기의 그 프레임에 같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걸 생각을 못해요. 여러분이 책을 읽을 때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답니다. 첫 번째는 책을 읽을 때, 아, 맞아. 내 생각이 진짜 맞구나. 그래, 맞아. 정말 맞아. 이것만 확인하고 책을 읽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도 있었네. 이 책은 또 이런 생각도 있었네. 어느 사람이 더 좋을까? 후자예요. 근데 이런 책을 읽으면요. 어떤 사람 반응이 그래요. 비슷한 주제에 비슷한 책을 읽는데, 그것도 똑같은 책 뭐 읽어. 이런 반응이 있는 사람에, 어떤 사람은 그 돈을 15,000, 2만원 주고, 그 중에 여러 다 똑같은데 나머지 차이 몇 줄, 몇 장, 몇 페이지 그거 보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15,000원을 내더라도 그게 한 챕터 뭐 300페이지 중에 한 20페이지 정도만 새로운 게 있어도 산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뭐냐, 긍정의 심리학에서 나와요. 그래서 뭐든지 거기서 다른 사람 별거 아니야 그런 말 하면 그 사람은 좀 덜 사귀기도 좋고, 뭘 봐도 와 거기서 또 이런 것도 느꼈다 이런 사람을 사귀세요. 그럼 성공이에요. 왜? 내 주위에 그런 운이 좋고 성공할 것 같은 사람을 많이 주위에 두면요 자기도 성공해요. 내가 운이 좋다는 건 뭐냐면 주위에 운이 좋은 사람이 많으면 내가 운이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직장에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생활하는 사람이 거기에 확률적으로 운이 좋은 사람이 그리고 아주 잘 될 것 같은 사람이 한 5명이야. 확률적으로. 그럼 100명만 평생 그 집단 안에서 만나면 5명 만나면 성공할까 안 할까? 5명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은 인간의 폭이 만나는 폭이 네트워크가 5명밖에 안 돼. 성공을 할 가능성은 많이 없어요. 그런데 하루에 100명씩 저같이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100명씩 200명씩 만나고 다니면서 그 중에 눈여겨봤더니 정말 인성 좋고 좋은 사람이 있어. 그 사람하고 번호 이렇게 도쿄하던 연기관에서. 그런데 그거를 365일 해봐요. 누가 운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운이 좋을까? 100명을 상대로 해가지고 그 부서에서 100명만 상대로 해가지고 맨날 그 사람하고 지지고 먹고 하면서 술 마시고 인간관계 돈독하게 하고 그래서 그 5명이 나를 도와줄 것 같아. 그 사람한테 목숨을 건 사람이 나을까? 아니면 조금은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자아도가 스튜디오에서 좋아요. 왜 좋냐면 여자로서 스튜디오에서 그 많은 사람을 더 많이 만날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좋아요. 그게 말로는 표현 못하겠는데 제가 말하니까 그래 이런 생각이 든다.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는 자아도 있도록 어때요? 자기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운이 좋은 사람을 자기가 관리도 하고 그래서 주위에 한 운이 좋은 그런 한 100명에서 뭐 페이스북 좋은 거 마치면 페이스북을 통해서 막 몇천 명을 막 관리해. 그래서 맨날 이렇게 내가 뭘 하는지도 알려주고 그 분이 뭘 하는지 알고 그럼 그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죠. 네? 그 사람도 내가 누군지는 아니까 결정적일 때 그 사람이 나한테 도움을 줄 것이에요. 예를 들어 그 사람이 강의를 하는 유명 강사다. 김미경의 아트 스피치. 김미경도 강사가 만약에 내가 이렇게 네트워크를 하고 있었어. 근데 평소에는 그냥 막 그런 사람 명함 한번 이렇게 교환 안 했는데 어때요? 그 사람 결정적으로 기술 경쟁 관련해가지고 강의를 해야 되는데 없어. 로봇도 좀 알아야 되고 인체 역학도 알아야 되고 사람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되고 그래서 경영도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어. 그럼 찾다 저한테 오지 않겠어요?
그래요. 뭐 어디 KBS 어디 뭐 공유과 방송 어디 나가야 되는데 같이 나가자. 그럼 하루 아침에 그냥 나와 강의 이렇게 하면 어때요? 전국 스타가 되는 거예요. 인생 뭐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 내가 공부 잘해가지고 관심을 받아가면 자격증 하나 있으면 되겠지? No. 자격증은요 자격증이 자격증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자격증을 발표한 사람은 자격증이 있을까? 자기가 자기들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을까? 머리 좋은 사람은 자격증을 만드는 사람이지 자격증을 받으러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뭐죠? 생태계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룰을 지배한 거예요. 자기가 룰을 만들고 그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비전을 주고 이 자격증을 따면은 뭘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자기가 계속 이렇게 비전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자격증요. 자격증은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 거기에 너무 혹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리고 제가 했던 것 중에 10년 동안에 로고 250 중에 여기 뭔지 아세요? 휴고 카이스트의 휴고로보다 이렇게 이게 뭐냐면 컨셉이 세계에서 가장 빨리 달리는 이족 보행 로봇이 컨셉이에요. 여기에 이제 개발을 제가 참여했습니다. 그 저는 이제 로봇판 이런 쪽에 참여했는데 여기 10년 전인 10몇 년 전인데 그때는 굉장히 여러분과 뭐 아주 그냥 푸푸했죠. 기업보다 더 푸푸했죠. 그래서 여러분도 있고 그 다음에 요건 노래하는 로봇 에버라는 로봇인데 이것도 있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서울 과천과학관 뭐 어린애들 춤추는데 뒤에서 막 이렇게 바람 잡고 이런 로봇 하나 있어요. 네, 막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뭐 이런 사람하고 있어요. 그런 로봇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인발부를 해가지고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이런 반도체 웨이퍼 로봇부터 이게 뭔지 아세요? 물고기 로봇. 4대강 물고기 로봇 있죠. 빅투스라고 하는데 그것도 제가 버전 5 하드웨어를 제가 좀 개발했습니다. 이런 걸 할 수 있었던 게 그냥 할 수 있었겠어요? 자, 봐요. 기계공학을 했는데 뜬금없이 사람 인체를 모방해서 뭐 사람 인체에 대해서 제가 많이 알고 있어요. 인체 역학으로. 그러다 보니까 사람 인체와 기계가 결합하니까 로봇이죠. 그래서 이런 걸 해서 생체 모방공학을 전공한 사람은 오히려 못해. 왜? 기계는 모르니까. 인체 모방공학이나 생체 모방공학을 한 사람은 오히려 이런 걸 만들 수 없어요. 항공운항과 나와가지고 스튜어디스는 됐을 수도 있었지만 그 사람이 높게 올라갈 수 없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항공운항과 다니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내 인생의 삶의 질을 생각할 것 같으면 오히려 문학이나 예술을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지 단순 노무직에서 조금은 하드웨어 머리를 쓰는 하드웨어가 아닌 직접 재산을 가지고 뭔가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책도 제가 냈어요. 아까 뭐 이렇게 하는데 보면 제일 많이 손드는 게 이거였는데 1년 안에 세권을 냈어요. 어떻게? 협업의 지혜. 제가 혼자서 낸 게 아니고 마음 맞는 사람끼리 하면 이게 가능하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장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먼저 내고 아니면 어디 그 칼럼 기고를 해요. 근데 내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저는 여러분과 같은 입장에 그때 옛날에 한번 했을 때 당신이 유명해지길 원합니까? 잘 되길 원합니까? 그럼 책을 내세요. 그리고 그냥 대학생으로서 어디 칼럼도 막 투고를 하세요. 되든 안 되든. 하다 보면 그게 나눠가지고 그게 책이 됩니다. 그런데 그 just do it이야. 만약에 내가 그거를 20년 전에 했으면 제가 조금 더 인생이 편하게 더 좋게 갈 수 있는데 저는 좀 그때 긴가 아닌가 하고 그냥 글을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책 내는 게요. 전문가로 인정받는 가장 지름길입니다. 그게 책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냈다는 게 중요해요. 내다 보면 도가 통해가지고 나중에 아주 퀄리티 올라갑니다. 그래서 먼저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뭐 경진대회 가가지고 사업 케이스로 한 5개 정도 전국상을 받고 했는데 해보니까 설계가 뭐냐면 사업 설계도 똑같아요. 아까 사업 설계가 먼저 사람이라고 했죠. 관심가들이요.
사업적인 다른 게 아니고 세상이 원하는 걸 찾아내고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아이템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 아이템을 어떻게 내가 사업으로 할 수 있는가, 사람, 기술, 자본, 마케팅 관점에서 시간적으로 잘 배치해가지고 최적화 시키는 게 사업이겠죠. 정의하는 거. 그걸 책을 보면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말하는 것이 있잖아요. 세상이 원하는 거를 내가 잘할 수 있는 걸로 해서 만들어내는 게 사업이겠죠. 저는 회사 사업이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벤처 기업 활용인데, 벤처가 왜 들어가는가? 벤처 기업 할 때, 벤처, 그냥 기업은 맞는데, 벤처 기업이 정의가 뭘까? 이제 벤처 캐피탈 이야기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벤처 캐피탈이라는 건, 뭐, 벤처 기업은 뭘까? 여러분들 그, 네 번 강의를 들었잖아요. 그럼, 벤처 기업이라는 정의를 들었을 것 같은데, 뭘까요? 우리 고아라 씨. 내가 좋아하는 고아라 씨. 그래서 벤처 투자를 받은 기업이 벤처 캐피탈로부터 벤처 투자를 받은 기업이 벤처 기업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어느 분이 강의를 하셨는지 정확하게 강의 잘 하셨네요. 맞아요. 그러면 벤처 캐피탈 자금 있죠. 벤처 자금의 성격을 정확하게 정의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얼마 이상? 아시는 분? 그냥 그 한 5만 원 벤처 캐피탈에 투자 받았다면 받은 거 아니에요? 얼마? 8천. 또? 8천. 8천보다 조금 작을 수가 있거든요. 5천. 너 7천에서? 한 5천이에요. 그 기업마다 좀 다른데 5천은 몇 개월 이상 투자를 받는 거예요. 5천 받았다가 내일 또 그냥 빼갈 수 있잖아요. 몇 개월? 6개월. 그래요. 5천 정도를 6개월을 투자를 이렇게 받았을 때, 그냥 가지고 이렇게 투자 기간이 6개월 이상 됐을 때, 이제 벤처 기업으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벤처 기업은, 벤처, 우리나라 정의는 그런데, 외국하고 뭐 다르겠죠. 그건 뭐, 보는 가치도 2천만 원 될 수도 있고, 1천만 원 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벤처 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으면 벤처 기업이에요. 그러면, 엔젤 투자를 받으면 벤처 기업이 안 될까? 돼요? 제가 볼 땐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일단은 외국에서 투자를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 투자를 받는 게 어느 단계에서 받으면 가장 효과적일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시제품 개발할 때, 시제품 개발할 때 벤처 캐피탈한테 투자를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앞에 수업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니지. 자, 그 벤처 캐피탈은 성격이 그래요. 뭐냐면 대부분의 벤처 캐피탈은 그 기업이 어느 정도 성장이 좀 된 상태에서 IPO. IPO가 뭔지 알아요? 상장. 상장. 코스닥 상장. 코스닥 상장을 하면 주식이 공개가 되죠. 그럼 이제 유통이 되죠. 그러면은 직원들도 그 주식이 옛날에는 팔 수가 없었는데, 그게 공개 시장으로 나가면 그 주식으로 팔 수가 있죠. 그거를, 기업 상장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주식을 가질 수가 있고, 내가 가진 걸 팔 수 있는 그 단계인데, 그 단계가 되려면 기업 규모가 좀 있어야 되겠죠. 그냥 뭐 몇천, 몇억 가지고 자본금 가져가는 거 어떻습니까? 유통이 됩니까? 잘 안 돼요. 그럼 기업이 어느 정도 매출이 있어야 돼. 그 매출이 있는 기업이 주식이 상장이 되는데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까? 대충 그렇게 상장이 될 정도면 1년에 8천억 8천만 원 단위가 그냥 대충 말하는 거죠. 좋았어요. 박수 한번 쳐줘요. 저는 이제 정답은 없다고 봐요. 정답은 없는데, 그 벤처 캐피탈 IPO 상장 정도 할 정도면, 한 4,500억? 이런 거죠. 그게 제조업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제조업하고 유통하고 다른데, 제조업에서 4,500억이면,
유통으로 만약에 하면요, 마진율이 낮기 때문에 유통을 하면 몇 배가 더, 한 2, 3천 원 이상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기업은 잘 없기 때문에, 보통 IPO로 가려면 한 4, 500억 정도의 그 매출이 일어났을 때 IPO 상장을 해가지고 주식 부자가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4, 500억이 그 되기 전에는 얼마에 그 이제 보통 벤처 캐피탈에서 투자할 때 어느 단계에서 투자를 하느냐, 매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기업을 가지고 4, 500억이 될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할까? 한 초기 투자할 때 한 몇 억 정도 매출이 일어나는 기업한테 투자할까? 어? 50억? 예. 50억? 100억? 맞아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실제로 기업이 한 50억에서 100억, 150억 그 사이일 때 벤처 캐피탈 그런 데서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주식을 투자하고 싶다. 그래서 주식을 우리가 좀 사겠다. 그렇게 나하고, 아니 돈을 빌려줄게. 그런 부채가 생기잖아요. 돈을 빌려주는 대신 이게 IPO 갈 때 주식으로 전환이 되겠고. 그래서 주식이 아니면 처음에는 그 채권의 형태로 자기네들 돈을 빌려주고, 그 다음에 이자를 받아가다가, 그래, 저리로 받아가다가, 그게 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예 주식으로 사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거를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 초기에, 그 투자를 받는 건 벤처 캐피탈로 받는 건 불가능하다 봐야 되죠. 그 사람들은 극단적인 경우는 어때요? 그 회사가 뭘 파는지도 모르고 진짜 오는 경우도 있어요. 왜? 단지 어떤 성장 지표나 모든 게 좋기 때문에 이거는 된다고 보고 그냥 투자하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자본가지. 내가 투자하고 그 다음에 몇 배로 이렇게 돈을 불려서 나가겠다는 그런 컨셉이기 때문에 벤처 캐피탈은 투자받기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초기 시제품을 만들었는데 매출도 없어. 그때는 어떤 돈을 투자를 받을까? 개인자로 엔젤 투자. 우리나라 엔젤 투자가 있을까요? 잘 없죠. 투자를 받아도 그냥 3억 8천 엔젤 투자. 근데 그거는 어때요? 시제품이 성공하기까지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죠? 확률이 1000분의 1, 대박까지 만분의 1. 그러면 대부분이 4억 8천 돈 받아가면 망하다 보면 그거는 그냥 그 이 나무 보침 질과 불구덩이 들어가는 거랑 똑같다고 봐요. 그래서 절대 내 돈으로 뭔가 아이템을 개발한다는 거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거를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 시제품 개발. 국가. 그래, 국가에서 받아요. 국가에서 받는 게 뭐죠? 아까 7천만 원 그런 거를 학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찾아보고 분명히 있어요. 그런 걸 하는 거고. 자, 오늘 강의는 벤처 캐피탈이란 뭔가, 그리고 창업 프로세스에 대해서 벤처 캐피탈의 역할과 이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아까 이야기를 좀 드렸죠. 여기서 기업이 벤처 캐피탈이 투자하는 시점은 이 창업 준비 단계라든지 연구 개발 단계에서는 시제품이 나온 단계에서는 안 들어옵니다. 반면에 이제 어느 정도 이 메자닌 단계 할 때 메자닌 들어봤어요? 어떻게 들어봤어요? 이 어려운 단어는 적은 시간에 들어봤죠. 메자닌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적은 시간에 메자닌이 어떤 겁니까? 이 어원을 보면 1층과 2층의 그 중간 영역이에요. 자, 여기서 보면 이게 1층이라면, 이게 1층이라면, 이때는 매출이 거의 안 일어나고 이런 단계고, 여기는 매출이 좀 많이 일어나요. 그럼 그 중간 단계를 1층과 2층에 비유해서 메자닌 단계입니다. 그 어원이 그렇고, 그러면 이 메자닌 단계에서 벤처 캐피탈이 매출이 조금 밖에 뭐 몇 원 안 될 때 들어왔을 때 벤처 캐피탈이 만약에 성공했을 때 더 많은 걸 가져가겠죠. 반면에 매출이 좀 많이 잘 나가는 기업 같은 경우는 그 투자 조건이 별로 안 좋아요. 벤처 캐피탈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그런 그 차이가 있고. 그럼 이제 이 연결, 이제 여기서 투자를 해가지고 한 여기 보면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인데 이건 평균입니다.
그러면 보통 기업이 여러분과 같이 처음 시작할 때 1위 창업자부터 한 4, 5년이 지나야지 매출이 일어나고요. 이 단계에서 벤처 캐피탈이 한 40억 정도 매출이 일어나는데 많이 들어왔다. 그럼 이 기업이 이제 4, 500억까지 갑자기 커지는 시점이 한 3, 4년 동안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운용 작업이 들어왔으니까 사업을 확 키우죠. 키워가지고 한 이제 한 500억 정도 됐을 때 기업 공개를 해가지고 이제 그 이렇게 벤처 캐피탈은 한 3배 정도의, 아니, 많게는 뭐 10배, 20배의 그런 어떤 주식, 처분 이익이라고 하는데 그 차익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뭐 100억 투자했으면 1000억이 돼가지고 그냥 900억 정도를 회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한 7, 8년 되고 이때 이제 기업이 이제 한번 성장통을 거치고, 네, 주식이 공개되는 게 어때요? 그 핵심 인력도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 그러면 돈이 유혹 때문에 그걸 다 팔아버려요. 팔아버리고 그 핵심 인력이 떠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대신 이 회사는 어떻게 주식이 공개가 되면 그 회사의 지분이 많은 사람도 있고 한데 그 돈을 가지고 뭡니까? 그걸 팔아가지고 그 돈을 현금화 시켜서 그걸로 더 크게 해볼 수가 있어요. 그게 이 단계야. 여기서 한번 위기가 오고 여기서 한번 이렇게 더 클 수도 있고 회사가 어때요? 돈 맛을 알아가지고 꼬그라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벤처 캐피탈 자금은 보통은 한 뭐 기업이 잘 된 기업인 경우에 한 5년부터 들어와가 한 2, 3년 이렇게 해가지고 한 7, 8년 때 엑시트 한다. 그런 거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때 예비 창업자 단계에서 뭘 만들어 보고 하는 건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대학생인데 여기서 대학교부터 10년 오면 35대 뭐 이러면 이때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파이낸싱 쪽으로 해가 뭐 몇십억, 몇백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회사를 할 때 못하겠지. 예, 경영은 모르는데 여러분들 부동산 계약 해봤어요? 부동산 계약도 안 해봤는데 내 집 계약 해봤어요? 전세 계약? 안 해봤잖아. 뭐 등기를 어디서 떼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회사의 그 많은 일들을 어떻게 처리하겠어? 사기꾼들 와가지고 하면 다 사기당하기 딱 좋은 거야. 그냥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단계에서 이런 걸 만약에 과감하게 해야 되는데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사기당하고 자기 돈 한 푼도 없이 내쫓기는 거. 그게 재무적인 게 더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벤처 캐피탈이 들어오면요. 마케팅을 그 사람들이 해줘요. 이 회사를 막 띄우기도 하고. 자, 여러분, 제가 12시 보통 한 20분까지 한다 그러는데 맞습니까? 그, 지루하지 않으면 제가 한 15분 정도 더 하고 맞춰드려도 되겠어요? 수업이 몇 시부터 있어요? 12시 반이요. 12시 반에. 그럼 몇 시에 맞춰드리면 좋아요? 12시 20분. 그래서 그 전에 맞춰드리는 거예요. 12시 20, 한 15분에 맞춰드릴게요. 네. 그럼 되겠습니까? 네. 밥은 언제 먹어요? 갑자기 12시에 맞춰드려야 되는 그런 상태가. 알겠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벤처 캐피탈이 들어오는 건 요 단계에서 들어온다는 거, 그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거를 다시 한번 여기서 요, 그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하면, 1년, 2년, 기업이 이렇게 가서, 창업 준비 단계에서는, 돈을 누가 내느냐, 창업자나, 아니면 지인이나 엔젤이 돈을 투자를 합니다. 그죠? 엔젤은 뭐냐, 말 그대로 엔젤이에요. 그냥 그, 벤처 캐피탈과 같이 그런 어떤 전문 투자자가 아니고, 아주 작게, 뭔가 정말 돈이 없을 때, 이렇게 푼돈을 주는 사람부터 뭐, 다양한, 투자자가 있으니까. 엄마, 아빠, 마늘, 파들, 저희 공부 많아요. 그리고 은행에서, 그 다음에 연구개발단계에서 돈이 좀 많이 필요하니까, 이제 은행에서 운용자금으로 빌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자금을 제가 좀 강조를 하는데, 초기에 내 돈 들여가지고 하면은 투자를 잘 못해요. 한 3,000만 원, 뭐 4,000만 원 이렇게 투자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런 돈 없잖아요. 그러면 나라에서 이런 돈을 지원을 했는데 만약에 잘 안 되고
신용 불량자가 안 되고요. 그냥 턱 털고 나오면 돼요. 미안합니다. 아, 그래, 잘했어. 참 조심했다지. 더 끝까지 안 받았네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런 자극이 분명히 있는 걸 제가 알려드리는데, 제가 나중에 그 문자 전화번호를 알려드릴 테니까, 그런 페이스북하고 공유할 테니까, 거기 친구 몇 개하고 그러면 제가 그런 정보를 좀 올려놓습니다. 그거 보시면 되고, 벤처 캐피탈이 이제 있는데, 이 벤처 캐피탈이 언제 들어오느냐? 대체로 보면 이 단계에 들어와요. 빨간색에 있는데 이쪽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정권사 이런 데서 이제 또 벤처 캐피탈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IPO의 일반 공모는 요 이제 요 단계에서.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이 자기 돈 투자하는 것보다는 정부 지원 자금을 이용해서 요 한 3년까지는 이렇게 해서 시제품 만들고요. 제가 모금 정답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매출을 일으키고, 그래서 벤처 캐피탈이 한 4, 5년 돼서 여기서 이제 투자를 받아가지고 IPO가 18년 되면 그렇게 하시라. 그래서 제가 지금 같이 하시는 분이에요. 혹시 벅스 뮤직 들어봤어요? 벅스 뮤직? 예. 네, 벅스 뮤직 창업자도 제가 같이 일을 해요. 근데 이런 친구가 여러분 나이 24 이럴 때, 해가지고 엔지니어로서 여기서 시작해서 그러다가, 어때요? 이 단계에서 몇 년 하다가 엔지니어를 일단 작업 파이낸싱 모르잖아요? 나중에 그냥 돈도 못 받고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 로즈존이라고 들어봤어요? 아니요. 꽃배달 온라인 전문 1위에요. 80억 월 매출한 그 사장님이 있어요. 요때 본인이 그 폭스 뮤직에서 그런 어떤 실패사례도 많았는데 그런 경험이 오히려 도움이 돼가지고 지금 로즈존을 해가지고 인터넷에 로즈존 치면 꽃배달 전문 온라인 매출 1위 기업이에요. 그걸한테 그것만 하느냐? 아니에요. 그런 어떤 경험들을 가지고 폭스 뮤직의 경험을 가지고 지금은 사업을 3개나 하고 있어요. 여러분보다 나이가 조금 많은데 하여튼 뭐 B로 시작하는 차 몰고 다니고 그렇게 잘해요. 결혼한 지 한 두 달 됐는데 나이가 30대예요. 30대 중반. 여러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 많이 이렇게 업다운이 있었는데 그게 오히려 자기한테는 트레이닝이 돼가지고 제가 같이 공부하고 있어요. 코스텔 다니고 있어요. 코스텔 그 글로벌 창업대학원에 서울에서 같이 다니고 있는데 여러분들 뭐 궁금한 거 한번 다음에 기회 되면 또 강의할 기회가 있겠습니까? 그래. 그래서 자금 조달 특성을 보니까 은행하고 R&D 정부 지원 벤처 캐피탈이 있는데 특성을 벤처 캐피탈을 보니까 공모의 목적을 바탕으로 성장성 시장, 성을 중심으로 투자 이런 게 있어요. 저 이 문제는 정부에서 하는 벤처 캐피탈을 말해요. 벤처 캐피탈 제가 이제 아시는 분이 정말 친하신 분이에요. 이제 그 교회에서 아시는 분인데 이분이 혹시 그 황금의 펜타곤을 황금의 펜타곤 들어본 사람. TBS에서 토요일 날 저녁 8시에 하는데 그 이렇게 벤처 투자자들 다섯 명 앉아 있고 이렇게 나와 하잖아요. 그것이 본 분이 있는 사람. 본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거기 중에 다섯 분의 심사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유인철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제가 친해요. 나이도 하고 그분이 이 역할에 벤처 캐피탈. 왜냐면 나라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그걸 집행을 해요. 그런데 아까 같이 그 어떤 잘 나간 기업이 아니고 요 단계에서 벤처 캐피탈이 들어가요. 그래서 요 단계에서 하는데 여기 정부에서 하는 거예요. 요거는 어떻게 보면 일반 그 돈을 보고 들어오는 데라면 요 단계에서 나라에서 벤처 캐피탈 역할을 하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걸 잘해요. 요즘아 펀드라고 요즘아 그룹이라는 데가 나라에서 우리가 50%를 얼리 어댑터 이런 창업 기업가들한테 여러분과 같이 매출은 없지만 그런데 지원할 테니까 너희들도 외국에서도 지원해라.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1993년도에 이스라엘은요. 그 이전에는 창업을 하면 다 망했어요. 우리보다 더 열악했어요. 창업자가 없었어요. 93년 전에. 불과 20년 전에. 이스라엘이요. 창업하는 국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93년부터 이 나라에서 운영하는 벤처 캐피탈 자금이 운용이 되면서 전 세계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나라가 지원해주니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50% 내니까 너희도 50% 내가 하는데 우리는 권리를 주장 안 하죠.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요즘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윤총관 얼마 전에 뭐 그 이야기처럼 요즘 아픈 거 요즘 아 뭐 지금 뭐 그런 이야기를 요즘 아 그 일본 다른 줄 알았어요. 저도 참 요즘 뭐 일본이 아니고 이스라엘. 그래서 그러한 어떤 벤처 캐피탈 역할을 하고 그런 심사 가치 기준을 보니까 어때요? 성장성 이런 거 산업의 변화에 대해서 민감한 업종이고 성장률을 중요시해요. 그래서 많이 성장할 수 있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찾아서 조금 투자해가 많이 거두겠다는 그런 컨셉이거든요. 그리고 근데 은행은 어떻습니까? 뭐 이번에 여러분이 알고 정부 R&D 지원 이건 아까 초기 기업들에 대해서 많이 지원을 해준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뭐 우리가 벤처 캐피탈 현황은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지 보면 한 8조 원 정도가 벤처 캐피탈 자금으로 운용이 되고 있어요. 8조 원. 그래서 그 8조 원을 보면 정부에서 하는 게 있고 아니면 그 개인이 조합으로 해가지고 운영하는 게 있는데 총 8조 원이 우리나라에서는 연 투자가 되고 있더라. 그 정도고 외국인은 지금 보니까 1.7% 밖에 안 되고요. 개인도 0.6% 밖에 안 되고 제일 많은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그 연금 있죠. 국민연금. 국민연금이 거의 뭐 34%. 그래서 저도 국민연금을 내고 있지만 또 국민연금이 세계에서 손가락이 안에 드는 벤처캐피탈 투자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연금 공단 이사장이 만약 미국에 갔다 그러면 배우가 국빈이에요. 할만하죠. 우리나라의 그 연금 규모가 이게 그 한 나라의 어떤 그 산업구조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주식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국민연금이 나서가지고 사줘요. 그럼 주식이 또 올라가잖아요. 그럼 국민연금이 또 팔아. 그래서 조절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숨은 조절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 때문에 그 홍수가 나면 소양강 때문에 역할이 있습니다. 그만큼 규모가 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이제 금융기관이나 벤처기관. 근데 실제로 벤처캐피탈은 몇 퍼센트? 19% 정도 돼. 우리가 오해하는 게 벤처캐피탈이 많을 거다? 너. 국민연금이 더 배로 갔다는 거. 라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뭐,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벤처캐피탈은 아까 이야기했죠. 벤처기업이 운영하는 금액인데, 자, 보통 리스크가 큰데 투자를 많이 해요. 그래야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잖아요. 그런 게 이런 내용이에요. 요거는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투자 방법을 보면 아까 말했듯이 회사는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딱 두 가지예요. 돈을 빌려서 오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지분을 파는 거예요. 그렇죠? 개인사업자는 주식이 없죠. 근데 개인사업자는 그러니까 자금 조달하려면 빌려오는 수밖에 없어. 근데 법인은 뭐야?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라는 형태로 해가지고 주식을 발행하잖아요. 그럼 그 주식은 사고 팔 수가 있죠. 그 주식을 사고 팔고 해가지고 어때요? 돈을 조달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주식을 그 벤처 캐피탈 리스트한테 팔면은 그 사람들은 어때요? 그만큼 돈을 투자하는지. 그게 자금 조달 방법이에요. 그게 벤처 캐피탈이 하는 방법인데 처음부터 주식으로 파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런 경우에 주식을 만약에 팔았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까? 벤처 캐피탈리스트한테 주식을 팔면 주식은 회사의 주인이죠. 주인으로 들어오면 좌지우지하고 경영권에 간섭을 하니까 그 회사 입장에서는 경영권까지 간섭하는 사람을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죠. 그럼 어떻게 하죠? 돈은 빌려줘. 그리고 내가 약속은 뭐 어떻게
그런데 이게 나중에 IPO가 되면 이 주식으로 전환이 되는 걸로 우리 하자. 그게 뭐죠? 전환사채. 전환사채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채인데 그 주식 대신 약속금을 끊어줬는데 이건 뭐예요? 신주 인수를 가능하게 하는 사채를 신주 인수권부 권한이 부가적으로 있는 사채란 뜻이에요. 그래서 신주 주식을 구입할 수 있는데 주식을 새로 구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채. 이름이 어렵지만 신주 인수 권한이 부여된 사채, 신주 인수 권부 사채. 말 되죠? 그죠? 주식을 새로 받을 수 있는 그렇게 주면 어때요? 우리가 당장은 은행에 조달을 못 받는 기업 같은 경우에 어때요? 이자를 안 내고 투자를 받는 방법도 있고 그 계약하기 나름인데 이자를 조금 주더라도 이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어때요? 벤처캐피탈리스트는 이 회사 어떻게든 잘 되게끔 도와줘야 되는 의무가 생기니까 그 벤처캐피탈 네트워크가 많잖아요. 언론부터요. 그럼 이런 데서는 나는 그냥 그런 능력이 없어도 벤처캐피탈리스트들은 막 돌아다니면서 아 내가 투자한 회사가 이런 데가 있는데 여기 좀 신경 써줘. 그러면 뜨죠. 마케팅이 되죠. 그러면 나는 벤처캐피탈리스트로부터 돈을 받는 목적 중에 하나가 영업이 되는 거예요. 마케팅이 돼요. 그리고 내가 이제 같이 물귀신 작전이지. 이제 이렇게 내가 넘어지면 니도 돈 못 받아. 아 그러게. 그래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신주 인수 권한을 부여받은 사채. 그걸 발행하거나 아니면 초반부터 주식에 지분 참여를 하는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만 알면 되고요. 똑같은 말이죠. 그걸 전환 사채라고 해요. 좀 유식한 말로 신주를 인수할 권한을 부여해준 사채를 있는데, 자 그런 사채가 있고 그걸 조금 더 다른 형태로 말하면 전환 사채라는데 컨버터블 본드라고 해요. 그걸 10이라고 들어봤어요. 이제 오늘부로 아 대충 뭔지는 알겠다 이렇게. 그 채권인데 이게 주식과 같은 역할을 좀 한다고 보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상환전환 우선주 이건 뭐냐면 우선 상환전환 우선주 이게 뭐냐면 뭘까요? 주식인데 우선주야. 자, 볼게요. 자본 계정에 포함되는 주식으로 보면 이익잉여금의 한도만큼 보전에 따라 상품권이 부여되고 상환권이 부여되고 일정 계약 조건에 따라 우선주에서 보통주로 전환권이 부여됩니다. 이게 뭐냐면 주식을 내가 캐피탈리스트한테 팔아. 근데 뭐예요? 일반 주식을 주면 아까 말했듯이 문제가 억여권이 있으니까 내 회사가 접수가 당할 수도 있어. 그런데 우선주는 어떤 거냐면 억여권이 없어. 주식을 주더라도 우선권이 있는 우선권 주식을 주는 그걸 우선권주라고 해요. 우선주라고 해요. 우선주. 그 대신 그 뭐냐 배당에 대해서 우선은 있는데 억여권이 없는 거예요. 그걸 주고 나중에 IPO 갈 때는 이걸 일반 주식으로 전환을 해줄 수 있는 또 다른 형태의 자금 조달 방법. 그래서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죠? 전환사채. 전환사채를 조금 더 풀어서 하면 신주 인수권부 사채. 전환사채 컨버터블 사채. 12 같은 말이고 두 번째가 주식을 우선 상환을 전제로 상환 어떤 상환 일반 주식으로 상환 전환을 해줄 수 있는 우선주 두 가지예요. 그죠?
그럼 아예 그냥 또 한 가지는 그냥 막 주식 그냥 일반주로 그냥 벤치 캐피탈을 넘기고 돈을 자금하는 거. 그건 조금 더 적금이 좋으니까 벤치 캐피탈 입장에서도 돈을 배수를 더 해가 더 받고 같이 주식을 넘기더라도 그런 세 가지가 있다는 걸 아시면 오늘 뭐 강의를 조금은 목적 달성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전환사채 우선권주 저는 이거를 상환전환 우선주 그죠? 상환전환 우선주 그 정도만 머리 하나 넣어보세요. 그리고 투자 프로세스를 보면 뭐 투자 대상 발굴회가 예비 검토회가 사전 심사회가 뭐 또 최종 심사하고 이건요 해봐야 알아. 그냥 이거는요 이론으로 이렇게 놨는데 오라 가라 보고 이거는 그냥 한마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복잡하다. 아 투자만 복잡하다. 그리고 아까 했듯이 회사를 설립해서 요 손익분 기점에서 조금 올라갈 때 이때 벤처 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아가지고 요 어느 정도 숙성이 됐을 때 이때 판다.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회사가 접근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 여러분들이 벤처 캐피탈에서 보는 게 집중적으로 보는 게 이런 거야. 초기에 성장 단계에 있는 기업들, 아까 여기서 보면 요 단계 초기에 있는 기업들은 뭘 보냐면요 경쟁 능력이나 아니면 시장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나 이런 걸 보고요. 그 다음에 중기에는 어느 정도 이제 벤처 캐피탈에 투자하는 요 시기에 중기라고 하는데 그때는 뭘 보냐면 시장 경쟁이나 파이낸싱으로 봐요. 자금 운용 쪽. 그러니까 제품을 보는 게 아니고 자금 세무부터 해가 이런 자금 운용 네, 금액이 이제 어느 정도 한 100억대 되고 이러면은 그때는 자금을 알아야 돼. 경영을 알아야 돼. 재무관리도 알아야 돼. 그런 걸 모르면 망합니다. 회사가 뭐 잘 나가다가 갑자기 흑자부도 그냥 나고 그래. 그런 게 다 이런 경영 능력이 그 후기에는 어떻게 되냐면 다시 그 다음 먹고 살 신제품이나 이런 거를 다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오늘 이제 뭐 마지막으로 벤처 캐피탈의 투자 체크리스트를 보면 이래요. 제품에 대해서 보면 제품이나 서비스가 있는데 어떤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있고 어떤 회사는 제품을 만들어서 하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서비스 제공 회사가 어떤 데가 있을까요? 서비스 제공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NHN 그죠? NHN이나 또 뭐였지? 뭐 많잖아. 이런 데는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잖아요. 그죠? 반면에 제조업을 하는 회사는 뭐 많죠. 뭐 뭘 만들어내는 거. 그러면 제품의 니즈가 있는가? 이런 게 없으면은 벤처 캐피탈에서 투자를 안 해요. 즉 내가 뭘 만들었는데 이 회사 제품이 다른 소비자들이 필요를 하는 건가? 아니면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가? 이런 걸 보는데 그래서 내가 무슨 아이템이 있을 때 이게 응급적으로 필요한 거야. 이게 없으면 불편해. 그러면 사는데 이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뭐가 있을까? 건강식품 아니면 뭐 이런 거 있죠. 뭐 물, 생수, 정수기 막 이런 거 있잖아. 개발하겠다고. 그럼 먹어도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잖아. 그거는 어때요? 신뢰성 있는 삼다수 이런 데서 만들면 되는데 저도 만약에 물 먹으라고 생수 넣 해가지고 이거 어느 벤처 기업에서 만들어 먹으라고 난 먹겠어? 이게 뭐 어디 거 썼는지도 모르는데 그죠? 안 먹어요. 그래서 항상 필요한가 그리고 개발 가능한가 뭐죠? 이게 실제로 개발이 가능해야 되는데 뜬금없이 뭐 내가 뭘 만들겠어 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에너지를 무한 공급 에너지 공급 안 해도 무한적으로 뭐 돌아가는 그런 장비를 개발하겠다. 가능할까? 가능하죠. 그렇게 이걸 뭐냐면 기술력이 있느냐 그걸 만들어낼 기술력이 있느냐 그다음 개발로 시장성이 있는가 한번 쭉 읽어볼게. 그리고 경영진 기술진이 굉장히 중요해. 투자를 할 때 60%가 경영진을 봐요. 제품이 아무리 좋아도 경영진이 어떻게 보면 인상도 안 좋고 그리고 뭔가 속일 것 같고 그러면 투자를 안 해요. 그래서 유능한가 신뢰가 가는가 그래서 표준관리 잘 해야 돼요. 표준관리를 잘 하면은 없다가도 떡이 생긴다. 그 다음에 재무적으로 보면
필요 자금이 어느 정도 되고, 그 필요 자금이 뜬금없이, 뭐 한 50억 매출하는 기업이 뜬금없이 500억이 필요하다는 벤처 캐피탈이 투자할까? 안 해요. 최소한 뭐 한 20억 정도, 그 정도 필요하다는 그런 투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상 재무 제표 뭐 이런 게 전부 있고, 그 다음에 이 회사가 뭘 의료 사업을 해. 그런데 이게 만들어 놨더니 제품이 좋은데 만약 의료법에 저촉이 돼. 그러면 뭐죠? 법적 리스크 이런 게 있느냐, 이런 것도 보는 게 위협이 있느냐. 그리고 이걸 투자했더니 벤처 캐피탈은요 제일 좋아하는 게 투자하고 나서 1, 2년 후에 이거 뽑아가는 걸 좋아해. 주식을 다시 파는 걸 좋아해. 그런데 이게 뭐 한 5년 10년 됐다 그럼 벤처 캐피탈은 투자를 안 해요. 네, 그 사람들은 자금을 빨리 넣고 빨리 빼는 게 중요하지, 이걸 계속 돌려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자, 오늘 저하고 피친을 맺고 싶으신 분은, 페북에 가면, 페이스북.com에 가면, 슬래시가 페이스북.com에, www.facebook.com에, 슬래시가 N9. 제가 반남규거든요. 근데 반남구로 해가지고, N9, P-A-R-K. 제가 옛날에 이거 NG로 했지, NG박 하니까 인생이 NG 같아요. 계속 NG 나는 것 같아서 N9로 했어요. N9 하니까 K9도 나오는데 뭐 N9 괜찮잖아요. 그죠? 그래서 뭔가 있어 보여서 구글로 New Out 뭐 이런 뜻. N9, P-A-R-K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강의를 있잖아요. 다시 보고 싶으면 어디로 들어오면 되냐면 이 www 이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bizman.org.bizman이 무슨 뜻이냐면 비즈니스맨이야. biz가 그러니까 비즈니스라는 뜻이거든요. 나는 비즈니스 전문가가 되겠다. 그래서 bizman bizman.org.kr 들어오면 저에 대한 모든 강의가 인강으로 다 올라가 있습니다. 공짜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과 강의를 오늘 개표를 안 했는데 이 비즈니스맨 여기 가면 오늘 강의가 정리되고 하는데 한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여기 제 강의 지원 전문가신데 이분한테 PT의 자료를 다 주면 이분이 인터넷에 거의 천국판도 다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를 여러분이 다운로드는 한 일주일 후에 들어오시면 여기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제 메일 주소는 park@atol- 이 중간에 하이픈이죠. 로봇닷컴이 되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메일로 주세요. 메일로 주면 제가 메일을 제가 성심성의하고 핸드폰으로 해가 010-875-8507 여기로 오늘 강의 소감이나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주시면 제가 이렇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항상 운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주위에 운 많은 사람들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